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무슨 독도를 비판하는 위한 정죄를 하기 위한 무슨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인터콥에 대해서 과연 인터콥이 지금도 과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혹은 인터콥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단지 오해 소지마를 없애기 위해서 용어만 바꿨습니다. 이 1번과 2번이 지금 인터콥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 자료들을 전부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KWM에서는 현재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지도가 자문을 받고 모두 수정하고 검증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 입장은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다. 단지 유튜브는 자신들의 그 교리와 그 시간 문제, 아까도 동시로 산책이기 때문에 신앙사상이 없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선교를 하는 단체일수록 반드시 시작하고 건전하고 동시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하나의 저는 증거자료를 계속 확보해 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터폭 그 최바울 대표의 그 책에 대한 문제. 이 책이 지금 현재 8권이나 세계 영적 교회가 구판이 그 다음에 9월 30일, 2010년 9월 30일에 증목판이 나왔습니다. 2011년도 2월 달에 수정판이 나왔습니다. 2011년도 2월 달에 나온 수정판은 앞에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돼서 나왔습니다. 이미 2011년도 2월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의 대로, 왕의 군대, 왕의 나라, 백두 예루살렘, 시대의 표적, 그리고 북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었고, 2011년도 9월 15일 날 심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이 모두 8권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인터콥이 지도를 받겠다. KWMA에서 지도를 받겠다 하는 것이 5월 달이었습니다. 2011년도 5월 달이었는데 5월 29일 날 코앗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8가지 사항을 KWMA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는 세계 영적 교회를 회수하여 수정반영할 것인지 5번 비전 스쿨 운영에 대한 세피를 제시하고 교육경을 공개할 것인지 6. 백두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제기하고 다른 용어로 수정할 것인지 이런 8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같이 코앗 기사에 나왔는데 백두 예루살렘은 백두 지저스로 수정을 했다. 세계 영적 교회는 서전에서 회수하여 신학자들의 수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책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2011년도 5월 지도 시작을 할 때, KWM의 한정국 사무국장이, 이것도 신문기사 그대로입니다. 현재 세계 영적 교회 책이 회수 중이고, 2판이 인쇄 중이다. 그리고 8개 조항, 아까 8개 조항. 실천자와 체크하면서 세부적인 지도를 제가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에 세계 영적 대기 회수 중이고 2판이 인쇄 중이다. 2010년도 8월 달에 추가 지도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영적 대행을 수정판을 이렇게 한다. 세계 영적 대 수정판을 검토한 후 일부분이 아닌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수정을 했지만 그 검토했지만 그거는 갖고 안 되겠다. 전면적인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왕의 대로도 신학의 문제점과 종말론 성경에서 알레고리적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0년 12월 달에 지도 자문이 끝났습니다. 이 지도 자문이 끝났습니다. 여기 KWMA는 최 대표의 신학적 문제, 극단적 세대주의, 신사동 운동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해왔다.
최 대표는 자신의 책 세계 영적 회의를 모두 회수했으며 추가 발행도 준비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이 지도 자문이 다 끝났습니다. 2012년도인데, 그러니까 2012년도 말에 이미 다 끝나고 난 2012년도 6월 8일 날 여기서 최바울 대표가 코닥기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계 영적 회의는 논란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판을 발행하였으며 부판은 절품되어 자동소멸되었고 세계 영적 회의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태까지 회수 중이다, 회수하겠다, 회수해라 계속 얘기했지만 회수를 한 게 아니라 자동 소멸되었다, 절판되었다, 다 팔려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다 팔려가지고 자동 소멸되고 분명히 12월 달에 KWM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계 영적도회를 더 이상 발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계 영적도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2012년 9월 15일에 발행됩니다. 개인적으로 발행된 줄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2012년도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생명의 말씀 출판사를 빚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계 영적도 있었고 왕의 분들도 있었고 왕의 대도도 있었고 시대의 표적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입니다. 하나 넘어갔더니 하나님의 나라 2012년도 9월 15일에 발행했죠. 하나님의 나라도 있었고 왕의 나라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KWMA 지도를 받기 전에 7권의 책이 팔리고 있었는데 KWMA 지도를 받고 나서 8권의 책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WMA는 2권의 책을 중지하고 모두 회수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회수를 안 하고 자동 절판됩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있습니다. 세계영적도의 증거판은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베리아 사상입니다. 2007년 2월도 세계관 수정판이 앞부분 이미 삭제돼서 KWM의 지도를 받기 전에 이 수정판이 나왔습니다. 5월 달에 지도를 받아가고 회수 중 수정할 것. 자, 회수 중 2판 인쇄 중. 또 제지도 수정판 수정하고 왕의 대도도 수정할 것. 9월 달 회수하고 수정판 발행. 9월 15일날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목을 바꿔서 냈습니다. 그리고 12월달 지도 종류가 뭐라냐면 왕의 대로도 출판문제였고 세계 영적도 출판하지 않기로 한 6월달 2012월 지난 지도장이 다 끝난 6월달에 국판은 다 판매되어 자동 절판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제목을 변경하여 2012년 12월달 8권 책이 모두 이것이 이 책이 좀 잘 안 보입니다만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사정,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것이 적혀 있었던 세계 영적도의 책입니다. 출판사에 들어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목이 바뀌었던 2011년도 9월 15일에 발행했습니다. 자, 이거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정리를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책이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고 박스 아메리카나 세계화의 음료, 음료, 마스베고, 아메리카니즘, 프리메이슨, 저크리스토리 마지막으로 똑같습니다. 앞에 부분이 조금 삭제가 됐는데 뒤에 부분은 더 지독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극단적 세대주의, 변질된 세대주의, 다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이비적 세대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이 더 벌어졌습니다. 그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저는 2011년도 1월 달에 이미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최바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김한길 목사와 정희철 목사라는 분이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교인들이 바로 비전스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문제를 제기해서 아멘넷 뭐 이런 미국 신문을 가냈을 때 최바울 대표가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두 분의 한인 목회자가 제기한 문제들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400쪽 분량인데 왜 앞에 20쪽 갖고 문제를 삼느냐 이 수많은 뭐 김희영 교수, 뭐 전호진 교수, 뭐 김상목 교수, 뭐 이 강승상 교수, 하영주 목사, 이동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추천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했는데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그랬을 때 결국 계속 문제를 삼았고 저도 미국 아멘넷이나 미국 신문에다가 저도 기록을 하고 저희 한국 이제 인터넷에도 계속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한국교회에 드리는 말씀 해갖고 지도와 자문을 받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도와 자문이 최바울 대표 자신이 세운 사람. 다시 말해서 김희영 교수, 여기 보시면 정문도, 이동원, 이원상, 김상범 목사 이런 사람들, 유명한 유명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지도와 자문을 받는다. 이 사람들을, 이 유명한 목사님들 지도 자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동원 교수와 그 김희영 교수, 이동원 박사,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김근두 교수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추천을 여기서 자문위원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KWMA를 지도를 받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KWMA를 지도를 받겠다고 나왔을 때 여기서 맨 처음에 났던 게 뭐냐면 세계 용적도에는 유통적인 것을 회수하고 수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안 지켜졌습니다. 자동결탄됐어요. 그리고 제목을 바꿔서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계례 사상이 삭제되고 그 후에 수정되느냐. 자, 옛날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상이 있었던 간에 수정되느냐.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계례 사상은 지도 후에도 없어지지 않았고 다른 여러 가지 책에 나타납니다. 책 한 권만 수정해서 된 일이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책 다섯 권에 나타납니다. 그 증거들을 전부 제가 보여드립니다. 오히려 그 극단적 세례주의 사상과 신사동운동 사상들이 혼합되어서 계례 사상을 혼합해서 더 지독하게 문제점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베리아 사상이 과연 뭐였느냐? 하나님의 사전이라고 하는 제목이 바로 베리아에 가면은 그 책이 베리아 원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베리아 그 이 부기를 몽땅 이렇게 편집을 했던 책인데 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책 한번 심하면 저 그것도 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 사나이라는 책이 있던데 이 예수는 마귀를 멸하고 이 인간은 마귀를 멸하는 예비 도구로 창조됩니다. 영은 인격이 없으므로 육체를 통해 나타나. 이거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워치만 지방교회 워치만 위트에 있었던 겁니다. 영은 인격. 그래서 이 베레아 출신 사람들한테는 거의 다 나타납니다. 영은 인격이 없어서 육체를. 뭐 하나님도 인격입니다. 뭐 하나님도 육체, 사탄도 육체를 통해 나타나. 그래야만 인격이 나타나. 하나님은 사탄을,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이 꽈기를 그냥 멸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탄을 합법적으로 멸합니다. 이것도 내게 사상입니다. 다른 데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양태론 아폴로네이우스적인 기독론, 아폴로네이우스의 기독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인간은, 예수라는 인간은 영이 없어요. 혼과 육만 있는 인간이에요. 왜? 영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태론의 문제에 걸리고 기독론에 걸려요. 그래서 이원론, 특히 하나님과 사탄을 세상 대결의 구도로 보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싸우다가 말병설이에요. 이러한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1. 예수는 마귀인으로 김기동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수는 마귀 심판하고 되라고 인류 구원보다는 사탄이 먼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추바울 대표의 왕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사역이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사탄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마귀를 멸하는 도구로 예비되었다. 베리아에서는 마귀를 멸하는 뭐 예비자이다, 안내자이다. 인간은 마귀를 멸하기에는 협정이다, 척계이다. 자, 여기서 나오고 제거할 때 세계형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입니다. 자, 영은 아주 특가 사랑이죠. 영은 육체를 통해서 인격을 나타낸다. 베리아에서는 그 영은 인격이 아니라 육체의 영이 들어간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김기동 씨, 사람이신 그가 육신의 오심으로 아들인 게 이 세상에 태어난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점만 하겠습니다. 이 추바울 대표, 영은 육체를 통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육체가 없는 영은 인간에게서 전달됩니다.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세계 영적 구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대거의 문제가 있고, 왕의 분대도 있고, 왕의 나라도 체제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2010년도 9월 15일에 발행했던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사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 다섯 권을 몽땅 폐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처리하십니다. 자, 이것도 아니고 진이동시에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저도 역시 세계 영적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사단을 정리하십니다. 양태론 이도요, 아까도 강경사님 말씀한 놀라운 사실은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당연히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입을 오고 직접 입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도 아주 무지하게 이상합니다. 제가 추가원자들을 만났을 때 영등포에 앞에 커피숍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도들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이거 메시아인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재림 예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십니다. 이거 완전히 이런 사람. 어떻게 재림 예수는 우주적이고 시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거 뭐냐? 성령입니다. 양태원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2017년 9월 15일 하나님의 나라는 책에서 메디아 사탄이 조금 더 변화되었습니다. 사악한 사탄은 간교한 내내 입체를 입고 인간을 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입체라고 하나님 나라 46쪽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변화해서 성령. 자, 보세요. 영적 존재가 육체적인 존재를 가진 존재, 인간을 통해서 자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 왕의 나라에도 나옵니다. 신들의 전쟁.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다 이었습니다. 역도 또 다른 책에도 보면 자, 여기 신들의 전쟁. 사탄이 대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을 갖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특별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있다. 이런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 그 다음에 신들의 전쟁.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계속 보면 사탄도 육체로 입고 나서 싸워. 이게 그 소위 이원론이고 그 베리아 이론 이런 사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왕의 나라는 책도 없어야 되고 왕의 군대 나라는 책도 없고 왕의 대로라는 책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책을 다 없애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제가 회개하고 수정하고 이것을 고치겠다면 하나님의 나라 9월 15일에 다양한 것도 없어야 되고 세계 영적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